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은 특별한 부분들 없이 뭐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좀 막판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5G 통신 장비 이쪽에 지금 섹터 테마주들이 막판에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이제 요소 이제 판매 대란은 없을 것이다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증가하면서. 네, 우리 시장에서는 비료, 사료, 농업 테마주들, 요소수 관련된 이제 품귀 현상에 따른 그런 우려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어제까지 강세였던 자율주행, 카메라우드 관련주들 약세 보이고 로봇 관련주들, 차익실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올라가는 테마를 뭐 추격해서 쫓아가다가 이제 크게 물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일정들 우리 미국에서는 5G 인프라에 투자한다. 그러면 내년에 총선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어떤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이제 종목들 같이 이데일리 TV 시청하시면서 네, 선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뜬금없이 진단키트 관련주인 이제 XS바이오 종목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하루 만에 오늘 26% 정도의 이제 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종가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릴 종목은 XS바이오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했을 때 같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네,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또 XS바이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좋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마지막까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어제는 제가 빠르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XS바이오 종목을 종가 관심주로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오늘 25% 이상의 이제 장중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릴 종목은 빠른 시세보다는 후발주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종목은 삼젠사이언스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종가 관심주로 설정해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제 관련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웬 뜬금없이 의약품 관련 주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자, 동사가 XS바이오라는 네, 기업의 지분 25%. 주식으로 따지면은 약 2,40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S바이오 종목이 최근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굉장한 단기 시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XS바이오 종목이 올라가면 누가 수익을 보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익을 보지만 이 주식을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판젠사이언스가 우리 후발 후회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1년 동안의 장기 이동 평균인 6,300원 가격대를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즉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의 매물대를 소화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300원 구간을 기준 잡고요. 6,600원에서 6,900원 가격에서 XS바이오가 올라갔을 때 따라갈 수 있는 후발주로서 관심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XS바이오 이어서 팜젠사이언스까지 오늘 장 마칠 때까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또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